꼬마 아가씨 유리. 여기 아무것도 없군. 하나도 못 찾다니 말도 안 돼. 어, 여기 하나 있다. 아니 이거 왜 안 뽑혀? 어. 꼭 이런 때 줄어든다니까. 버섯국을 끓여야 하는데 또 늦겠네. 아유, 호 아저씨가 나오기만 기다릴 텐데 큰일 났어. 아유, 너무 무겁대. 아유, 어머머, 이걸 어째. 아유, 큰일 났네. 민크냐? 그럼 네 이름이 뭐야? 응? 유리? 유리? 아, 아줌마가 숟가락 크기로 줄어드는 바로 그 아줌마군요? 그렇단다. 그랬군요. 꼬마야, 너 내 비밀을 알고 있구나? 글쎄요, 꿈속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응? 어? 그치, 민크야? 아, 이거 졸려. 어느 집에 니? 어디서 살아? 저쪽에 있어요. 뭐라고? 저쪽? 저기 숲밖에 없는데. 이쪽이에요. 아줌마, 버섯 뜯다고 있었죠? 그래, 저녁 반찬에 쓰려고 했는데. 어, 맞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저씨 이걸 보면 좋아서 입이 벌어지겠다. 근데 저 밑에까지 어떻게 내려가지? 그렇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아줌마, 이 정도면 밑에까지 충분히 갔겠죠? 자, 그대로 내려. 천천히 조심해서 해라. 좋아 좋아, 아주 잘하고 있다. 어, 그래 좋아. 아이차, 그래, 오늘 우리 호 아저씨가 싱글벙글 하겠다. 우와. 정말 많기도 하다. 그만 위로 올려줘요. 자, 자, 이륙 준비 시작. 이런 순간에 다시 커지다니 정말 너무해.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아줌마. 아휴, 내 버섯 바구니가 떨어졌어. 아줌마가 원래대로 다시 커졌네. 저건 독수리다. 날 노리고 있나 봐.
어떻게 독수리가 네 말을 듣냐? 어, 아줌마가 더 신기한 거죠? 마음대로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난 내가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몰라. 그냥 갑자기 작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 뭐. 아이고, 이럴 땐 정말 작을 때가 좋은데. 오늘 버섯국을 먹긴 틀렸나 보다. 어? 어, 아저씨 오기 전에 집에 가야 해. 배고플 텐데 빨리 저녁 준비를 하지 않으면 화를 낼 거야. 이럴 어떻게 하면 좋아? 만든 과자나 잼 같은 걸 교회 같은 곳에 가져가서 팔고 또 번 돈은 교회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요? 난 오늘 내 자랑인 이 맛있는 과자를 가져갈 거다. 유리, 너랑 같이 말이야. 나를요? 그래. 오븐은 너무 뜨거워서 아주 조심을 해야만 된다, 유리야. 어? 아이고, 연기가 나잖아. 한밖에 다 타버렸어요. 아이고, 이젠 과자 외에 가져가긴 다 틀렸다. 어, 오, 좋은 생각이 났어. 어, 유리야, 이 인형은 어떠냐? 이것도 걸치세요. 좋아, 아주 멋진데. 요리야, 귀 좀 빌려줄래?
과자에는 재밌을 것 같아. 넌 못 보던 아이인데 어디서 왔니 대체? 저기 숲에서요. 숲? 어느 숲? 어디서 왔든 상관없지 뭐. 뭐 가지고 온 거 있니? 아니 인형을 갖고 있어요. 인형이라고? 오래된 거니? 이 인형 어째 누굴 많이 닮은 것 같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말이야. 이건 제 보물이에요. 나사를 돌리면 움직여요. 오, 태엽을 감는 거로구나. 네? 뭘 사러 오셨죠? 이렇게 뒤에 나사를 돌리면 움직여요. 너무 귀여워. 여러분, 이것 좀 봐요. 여기 귀여운 인형이 있어요. 모두 이 인형을 좀 봐요. 뭔데 그래요? 뭐야? 이야, 이거 잘 감는데? 예쁘다. 참 멋있어. 멈췄어요. 태엽을 돌리면 돼요. 어머나. 신기해라. 괜찮아요? 이야. 너무 귀엽다. 저거 내가 샀으면 좋겠다, 저거. 너 저 인형 나한테 줄래? 안 돼. 그럼 내 공이랑 바꾸자. 아이고, 저 인형이 인기가 제일 좋구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그러네요. 그럼 경매를 해야겠군요. 그 방법밖에 없겠어요. 세상에, 구멍가게 아저씨는 정말 너무 똑똑하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5,000원! 8,000원 내겠어요. 야, 8,000원이래. 대단하군. 오리 아줌마가 8,000원 내신답니다. 저요, 10,000원 내겠어요. 매부리 아저씨가 10,000원입니다. 15,000원. 15,000원. 그럼 난 20,000원. 22,000원 낼게요. 어떡하지, 이러다 정말 팔리겠어. 자, 25,000원입니다. 25,000원. 더 내실 분 없습니까? 28,000원이요. 자, 오리 아줌마가 28,000원을 불렀습니다. 더 없습니까? 더 없어요? 좋아요, 30,000원이요. 아, 30,000원입니다. 30,000원. 31,000원. 31,000원이요. 31,000원. 31,500원. 아, 예, 31,500원. 예. 아, 좋아요. 31,900원 내겠어요. 아, 예, 31,900원. 귀여운 인형이다. 아니, 이 인형이 없어졌구만. 아줌마, 인형. 대체 어디로 간 거야? 떨어진 거 아니에요? 잘 찾아봐요, 좀. 어디 간 거야, 이거? 어디 갔나, 이거? 이건 내가 써야 되는 건데 말이야. 아, 이거 경매를 붙여놨다, 이거. 어디 간 거야, 이거? 그만둬. 인형을 먹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 알겠어요. 내가 찾았으니까 이제 내 거예요.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아줌마, 다시 커졌군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유리야, 나 이제 인형 노릇 더 안 할래. 아줌마, 아직도 귀여워 보여요. 아까는 울 것 같다구나.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없을 때만 장난치는 게 좋겠어, 그치? 인형 장난은 우리 둘의 비밀이에요. 바이킹과의 대모험.
요리를 만들어 솜씨를 뽐내볼까? 자, 우선 치즈를 조금 넣고. 에잇! 자, 어? 어머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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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치즈가 어딜 갔지? 아이고머니, 나 또 몸이 작아졌네. 어떡하면 좋아? 여기에다 쥐덫을 설치해 놓았죠. 에? 저기를 좀 보세요. 아니, 아유, 그게 아니라 저 우리 호호 아저씨가 지금 우리 아이가 다 죽어간단 말입니다. 왜 우릴 못 살게 구는 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 좀 미안하게 됐어요. 내가 아기지를 살려줄게요. 필요 없어요. 우린 개나 고양이만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요. 제발 우리 좀 그냥 내버려 둬요. 편안히 살게 내버려 두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시간 좀 줘요. 부탁해요. 잠시면 된다고. 안 돼요. 절대 용서 못해. 마음대로 해요. 화가 풀린다면 날 마음껏 때려도 좋아요. 아기지 상태가 어떤지 만져보는 거 괜찮겠죠? 좋아요. 아니, 아주머니,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가. 두경만 하지 말고 빨리 아기를 꺼내요. 알았어요. 빨리요. 웃죠. 아주머니, 아기를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얘들아, 밤을 따뜻하게 해야 돼. 모두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이자. 네. 어서 서둘러, 빨리.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요. 아주머니는 피곤하실 텐데 저 방에서 좀 쉬도록 하세요. 우리 아기를 구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뭐라고 감사를 해야 될런지 정말. 내가 그렇게도 말렸는데 내 말은 안 듣고 글쎄 그만 쥐덫을 설치했지 뭡니까? 그까이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하여튼 아기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 저건 배에서 쓰는 건데 어떻게 여기 있죠? 맞아요. 저건 배 계기판이죠. 저희 조상님들은 대대로 선원이었거든요. 그래요? 여객선인가요? 아니면? 바이킹입니다. 바이킹이라고요? 정말 멋지네. 이 컵도 귀한 거죠? 영국의 바다에서 온 거죠. 여기서 아주 먼 곳이죠. 이 유리병 속에 있는 모래는 저 멀리 지중해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요? 이런 물건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갑으로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선조들이 바이킹이라서 이렇게 신기하고 멋진 물건들이 많군요. 이 방에 세상에 온갖 것이 다 있네. 멋져요. 맞아요.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이킹은 아주 용감합니다. 바다를 정복할 수 있는 용기도 있죠. 가자!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럼 이제 가셔도 됩니다. 아, 여보! 어? 아, 여보, 아기들이 우리 아기들이 말해요.
아니 어떡하지요? 빨리 아기들을 구해야만 돼요. 연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유 큰일 났네. 자 좋아. 아니 깡통도 뭘 하시려고요? 내가 깡통 안에 들어가면은 두 분이 힘껏 깡통을 차세요. 자 어서 서둘러야만 해요. 알았습니다. 우리 아기들의 목숨을 구했군요. 정말 고마워요. 아주머니를 믿지 못했었는데 별 면목이군요. 우린 좋은 이웃이에요. 앞으로 친구하는 게 어때요? 다음에 또 놀러와도 되는 거죠? 물론이죠.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전 핫살이라고 합니다. 난 핫살 부인이에요. 난 호호 아줌마예요.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내 정신 좀 봐. 불에 남편 어제 놓은 걸 깜빡 잊고 있었네. 아이고, 이거 완전히 검정수치 됐구만. 이상한 요리도 다 했군 그래. 글쎄, 그 요리 이름은 자평요리라고 부르겠어요. 어쨌든 이 요리 때문에 좋은 이웃도 만나고요. 오늘 하루 아주 즐거웠거든요. 병파리의 건망증. 이 녀석들 같으니라고 방금 다 빨아서 말리던 중인데. 병파리 왜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파리 너 학교를 땡땡이 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과학책을 깜빡 잊어버리고 안 가져와서 그래요. 지금 다시 책을 가지러 가면 분명 지각할 텐데. 그럼 이 아줌마가 갖다 줄까? 그럼 지각도 안 하고 좋지? 네? 근데 호호 아줌마가 학교 오시면 그게 좀... 그럼 지각해도 좋다는 거야? 그냥 뭐... 병파라, 너 혼자만 아는 비밀 장소 같은 데 없니? 아줌마가 거기다 책을 갖다 놓으면 되잖아. 아, 그래요? 아, 저기 저 숲에 아주 오래된 돌담이 있는데요. 거기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 구멍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로 하자.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학교에 가. 호호 아줌마, 공부 시작하기 전에 오셔야 돼요. 이 빨래나 마저 널고 가야지. 세상에 어쩐다지. 바빠 죽겠는데 이럴 때 또 줄어들다니. 나비야, 나비야. 어머나 아줌마, 이걸 어쩌지요. 또 조그맣게 되었네요. 호호 아줌마, 안 그래요? 나비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나 좀 태워다 주겠니? 아유, 그러면요. 오늘은 어디로 모실까요, 호호 아줌마? 병파리네 집으로 가자. 오, 그 개구장이 집에 가자고요.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생겼나요? 그래요? 그게 아니라 병파리에 과학책을 가지러 가야 돼. 과학책이 뭐예요? 과학책이라는 거 먹는 건가요? 그러니까 과학책이라는 건 식물이나 동물에 대해서 자세히 실려있는 책이란다. 그래, 맞아.
납이 너에 대한 것도 적혀 있단다. 그러니까 말이야. 예? 호랑이는 숲속의 왕자로 힘이 제일 세고 치타는 달리기 선수라고 써 있지? 그러니까 너 같은 고양이 얘기도 적혀 있단다. 주인 말을 안 듣고 농땡이 치는 고양이한테는 밥도 안 주고 또 그런 고양이는 도둑 고양이가 된다고 책에 씌어 있단다. 예? 자, 좀 더 빨리 가자꾸나. 발이 지저분해지는 건 딱 질색인데 말이야. 요즘은 큰일 나. 그럼 병파리가 야단 맞게 돼요. 병파리 녀석, 한번 골탕 좀 먹어야 돼요. 그 녀석 심심하면 내 꼬리를 잡아당기질 않나. 또 어제는 말이죠, 낮잠을 잤는데 콧수염을 뽑았지 뭐예요. 정말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고요. 아유, 어땠는지 아세요? 갑자기 재채기를 해서 미안해요, 아줌마. 우리 나비들은요, 물을 싫어하거든요. 헤엄치어 건너기는 죽기보다 싫다고요. 그러니 아줌마가 이해를 해주세요. 잘 가세요. 나비야, 가지마. 너 정말 의리 없이 나 혼자 두고 갈 거야. 아이고. 살려줘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웠어요. 저쪽 캄프까지 좀 데려다 주겠어요, 들쥐 씨? 아, 맞아. 과학책에 당신에 관한 얘기도 있어요. 예? 제 얘기도 있다고요? 정말 고마워요. 어떤 얘기인지 말해줘요, 아줌마. 가만히 있어봐. 혼자 살지 않고 무리를 지어 살며 지구 저 멀리, 아주 저 멀리까지도 떼지어가면서 그리고 또. 어? 아니, 근데 왜 당신은 혼자 있는 거예요? 가끔씩은 이렇게 혼자 다니게 돼요. 드문 일이지만요. 그렇지만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죠. 지금 저기 산 밑으로 우리 친구들이 오고 있는데 다 보여요. 내 친구들이 지금 오고 있다고요. 안녕히 계세요, 아줌마. 잘 가요. 조심해서 가요. 저렇게 떼지어 다니면은 금방 세상의 끝까지라도 갈 거야. 그래서 바다에 다다라서는 물속에 풍덩 점프를 해서 수영을 해서 다른 바다로 찾아서 떠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고. 난 뜯어지구나. 그런데 왜 코를 그렇게 아무데나 대고 있는 거니? 원래 그래요. 그건 그렇고 너처럼 조그만 둘지는 처음 봐. 하지만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난 들쥐가 아니라 호호 아줌마야. 그리고 지금은 좀 작아진 것뿐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처음 들어보는군. 그런데 그 슬픈 잠이 이쁜데요. 마음에 들어. 좋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협상을 하자. 나하고 협상을 해. 네가 날 저기 저 집까지 데려다 주면 이것보다 훨씬 이쁜 스푼을 선물해주기로 하지. 약속하마. 좋아요. 와, 털이 아주 부드러운데. 물론이죠. 내 털은 부드러워 왕의 옷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요. 최고급이죠. 이 책이 맞죠? 자, 그럼 스푼을 어서 줘요. 스푼은 우선 이 책을 학교에 갖다 준 다음에 주기로 할게. 학교까지 한 번만 더 태워주겠어? 어때? 자. 빨리 가자. 벌써 둘째 수업 시작할 시간이야. 하얀 자작나무, 벽돌담. 아, 저기다. 빨리 가자. 저기 병파리야! 빨리 가! 저게 동굴일 거야! 기다려! 도망가지 않아도 돼! 고아줌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병파리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